폭력 서클에 가입했다가 오늘 경찰에 적발된 학생들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학교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. 무관심과 대화 부족, 맹목적인 애정, 이런 게 문제 학생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. 박성호 기자입니다. 여태까지 되게 잘못도 하고 형들이 좋아서 진짜 형들 말은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는데요. 선후배 간의 의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 학생은 생업에 바쁜 부모와 마주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. 당연히 부모들은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. 상습적으로 학교에서 친구의 돈을 빼앗은 혐의로 오늘 경찰에 적발된 이모 군. 집에서는 말 잘 듣는 아들이었습니다. 착한 아들도 봐요. 제가 그냥 집에서 그냥 말 잘 듣고 그리고 또 말썽도 안 피고 그러니까요. 친구에게 일일주점 티켓을 사라며 협박한 김모 군도 집에서는 효자였습니다. 이게 착했어요. 학교 갔다가 고시간 3시간 따고 3시간 어긴 적도 없고. 한 부모는 자식의 잘못이 사실이라면 그 책임은 부모와 학교의 몫이라며 경찰의 사법 처리 방침을 비난했습니다. 학교 측에서라도 좀 가시를 해가지고 어떻게 좀 그런 걸 알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너무나 과대하게 경찰들이 뭐라고 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. 전문가들은 요즘 부모들이 몇 안 되는 자녀를 키우면서 왜곡된 가치 기준을 갖게 됐다고 꼬집습니다. 자기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아이만 바라보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주변 잘 보이지 않고 그리고 아이는 생각하는 방향이 부모랑 틀릴 경우에 대화의 단절이 되면서 일진의 학생들과 부모들 그 사이엔 보이지 않는 장막이 드리워져 있습니다.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.